승무원으로서 특별했던 경험 같은 거 있어요 혹시? 뭐 비행기라고 하면은 뭐 비행기 화장실에서도 뭐 사랑을 나눈다. 있었어. 실화야 그게 진짜로? 있었어요. 아, 오랜만에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좀 뭐라 그럴까 신입역행 분들이랑 한방 나는 게 좀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맞죠 여러분들 오늘 좀 탐방해가지고 친해지실 분 있으면 있으면은 뭐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역행 있으면은 좀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입역행 괜찮은 사람 있나요? 좀 친해지고 싶어서 진짜로 뭔가 뭐야 이분은 또 누구야 이 사람? 왜 10달이야 이 사람? 아니 이번 왜 10달이야 근데? 한 100명, 150명 볼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친해지려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친해져요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나요? 제 방송 맨날 오면요? 예? 나 저분 알아 나 저분 봤어 어디서요? 엄청 잘생긴 사람 아니야? 페이스북에서 봤어 아하 식사 네 카레밥 먹었어요 커피요? 아 저 커피는 아직 안 먹었어요 저 커피는 못 마셔가지고 다른 거 마셔도 돼요? 좋다 좋아요 아 그러면은 지금 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야 이분 오시기 전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있나요? 주량 얼마나 되나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또 오케이 오케이 첫 만남의 스킨십 어디까지 가능한지 오 안녕하세요 오 최악의 진상 손님 오 좋아요 남자가 가장 섹시해 보일 때 오케이 좋아요 아 일단 송아씨 네네네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뭐야 진짜 실물이 훨씬 이쁘시네 잠깐만요 이거 의자를 잠시만 의자를 뺄 거라서 지금 여기 송아님 맞죠? 송아님이시고 오늘 우연치 않게 탐방을 갔다가 이렇게 합방을 하게 됐고 아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어색하니까 맞죠? 아니 전 깜짝 놀랐어요 갔는데 너무 이쁘시고 몸매도 너무 좋으신 분이 시청자가 왜 10명을 볼까 아 진짜로 아니 몸매도 아니 이게 예. 방송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 두 달. 두 달 정도? 완전 신입이시네.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네, 오빠는요? 예? 저 오빠요? 저도 부모님이랑 같이 살죠. 저 부모님 제가 찜질방 합방하는 날에는 저도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합방하는 날에는 저도 뭔가 좀 근데 뻔히 혼자 살아요. 네, 혼자 살고 아? 자취한 지가 거의 한 이제 10년 됐죠. 스튜디오 겸 집. 스튜디오 자식인 줄 합방도 처음이시고 저도 좀 처음 보는 분 보잖아요 그래서 뭔가 질문을 이렇게 좀 해왔거든요 근데 요거 뭐 이거 왜 자꾸 주물주물 나 주물. 오빠 저기 식탁에 맞아요 맞아요 제거 저번에 장난감이거든요 느낌이 좋아서 아 찐빵이라고 여러분들 긴장되셔서 그런가 보다 맞죠? 네. 이런 느낌 좋아해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J를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갑자기 하게 됐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원래 승무원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원래 해외에서 승무원 하다가 아 해외에서? 네 두바이 아 두바이 그 엄청 돈 많은 나라 맞죠? 그냥 5일 나라 그러니까 어딘지는 에미레이트 아 말해도 돼요? 그게 에미레이트 그거 아니야? 아니라 아스날 유니폼? 맞아요 맞죠? 맞아요 그거 엄청 유명한 데잖아 네 세계 1등 와 진짜? 했다가 근데 왜 그만두신 거예요? 했다가 한국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얼마나 하신 건데 승무원은? 3년 반 정도 살았어요 아 근데 승무원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게 많던데 일단 승무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원 일할 때 비행기 안에서 대시 받아본 적 있다 없다? 있다 엄청 많은데? 아 엄청 많아요? 아 같이 일하는 아 일하는 분 말고? 있어요 있어요? 네. 보통 어떻게 대시를 해요? 거의 쪽지로 쪽지로 뭐 연락처 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명함을 이렇게 주던지 명함 아 좀 기억에 남는 대시 썰 없어요? 뭐 대놓고 뭐 이렇게 막 핸드폰 뺏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대시? 결혼하자고 아 첫 만남에? 그래서 비행기 착륙하고도 계속 따라왔어요 에이, 어떻게 했어요? 뭐 대처 어떻게 했어요? 밀었죠 그 사람 뭐 하시는 분이었어? 그 사람 뭐 자기 사업하고 어디에 집을 지어놨는데 너랑 거기서 살고 싶다 첫 만남에? 한국인이? 아니 그럼 외국인이
재밌는 일이 많겠다 얘들아. 승무원. 승무원. 저도 승무원이랑은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승무원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거든요. 일단 오늘 한번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승무원으로서 특별했던 경험 같은 거 있어요 혹시? 뭐 비행기라고 하면은 뭐 비행기 화장실에서도 뭐 사랑을 나눈다. 있었어. 싫어야 그게 진짜로? 있었어요. 비행기 맨 뒤쪽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자가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잠갔는데 우리 이제 부사무장님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문 두들기면서 너네 빨리 나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불법이니까 안 되는 거니까. 불법이지 그치 그치. 그래가지고 나온 다음에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휴지를 막 휴지가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유 그냥 아주 급했네. 내가 듣기로만 들은 건데 승무원들이 진짜 많이 힘들다고 들었어. 성추행도 있다고. 그냥 가볍게 성추행 너무 많은데? 너무 많다고 성추행이? 저 동영상 찍힌 적도 있고. 아니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들잖아요. 뭐 이제 막 선만 하고 이러면은 그거를 촬영을 하고 있던 거예요. 널 찍고 있었어? 촬영은 어떻게 하냐면 근데 너무 웃긴 게 티나게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 척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눈치를 채고 너 핸드폰 주라고 하고 했는데 막 갑자기 핸드폰을 꺼버리는 거예요. 불법 촬영 당했구나. 진짜 많은 일이구나. 뭐 그런 건 없었어? 뭐 만진다거나? 엉덩이 만졌어. 대놓고? 어떻게 그 말해봐. 어떻게 돼? 이거는 승무원이 같이 일하는 승무원. 응? 남자 승무원이 외국인이야? 네. 거의 다 외국인이에요. 직급이 높았구나. 그래가지고 뭔가 너 부사무장 아무 이유 없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엉덩이가 살이 조금 쪄가지고 스커트가 엄청 좀 타이트해가지고 좀 엉덩이가 이렇게 부각돼 있었어요. 유니폼이 걔네는 엉덩이 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장난식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보고 싶었나 봐. 아 근데 그래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걔네는 막 그러고 놀아요. 원래 애들이 비행하면서 여자 엉덩이 그렇게 친다고? 아니 그거는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 신고할 거라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뒤에 와가지고 아 미안하다고. 엉덩이를 그냥 막 때리는구나. 우리나라에선 여러분들 고소당합니다. 네. 너 어떤 거 같아? 너 자신은 되게 잘해 연애할 때? 잘하는 편이야?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은 또 아닌 거 같고. 근데 이제 앞으로 잘할 거예요. 앞으로 잘할 거고? 이제는? 다음 남자친구 진짜 잘 됐다. 얼마나 잘될 건데? 막 요리도 해주고. 또 뭐 해줄 건데? 뭐 해줄까? 첫 만남에 스킨십 어디까지 가능한지. 첫 만났어. 근데 둘 다 호감이 가. 스킨십 어디까지 가네? 둘 다 좋으면? 그치. 사귀진 않았네. 키스. 솔직한데. 가장 자신 있는 리액션 좀 말해줘. 제로투. 아 제로투가 가장. 진짜로? 저 그거밖에 못해요. 한번 보여줄 수 있나? 그래도 시청자분들한테 위해서. 난 나가 있을게. 민망하니까. 네. 형들 제로투 리액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누구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나요? 저요? 강민경. 야 강민경 건들면 안 되지. 아, 나 어떻게 사실 기다렸는데. 솔직히 맞아요. 예. 닮긴 했어. 근데 화면이 진짜 못생기게 나오는 거예요. 맞지? 근데 진짜 맞지 않아요? 맞아. 실물이 진짜 짱이야 너. 근데 그 뭐야 너 되게 낯 안 가린다. 저 낯 가려요. 아 가려? 네네. 낯 가리는데 이 찐빵으로 자꾸 이렇게 좋아. 자신 있는 신체 부위. 자신 있는 신체 부위가 어디인지 솔직하게. 얼굴 빼고? 응 얼굴 빼고 신체니까. 엉덩이. 엉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엉덩이가 좀 사이즈를 알면 좋을 텐데 맞지? 사이즈 봐요. 재볼까? 38. 정확히 38.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진짜 얘가 너무 이게 볼륨감이 넘치니까 어디를 쳐다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오빠가 진짜 여자분이랑 합방을 오랜만에 해가지고 좀 순한 양이 되네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스킨십. 스킨십? 응 좋아하는 스킨십. 약간 턱 예쁜 거 좋아. 너를 이렇게 턱받이 하는 걸 좋아한다고? 네. 왜? 그냥 이게 뭔가 편해가지고. 아 이게? 그래 거침없어. 왜 그래? 애들 친구가 있어요. 뽀뽀 키스 하나 둘 셋 뽀뽀. 난 뽀뽀야. 잠깐만. 어디에 뽀뽀? 입이지 입. 입. 아 다시 하나. 좋았다. 좋아 재밌었어. 방송가 있었어. 뽀뽀 키스 하나 둘 셋 뽀뽀.
왜 키스보다 왜 뽀뽀야? 그 뭔가 사랑스러운 느낌? 나도. 키스는 약, 그렇지. 그리고 뭔가 같이 병행할 때 하는 건 키스가 좋아. 뭔가 병행할 때, 같이 할 때는. 그런 거 없을 때는 나 뽀뽀. 뽀뽀가 뭔가 더 사랑스러운 느낌이라고 할까? 다 놀고 다 놀고 헤어질 때 가볍게 입맞춤하는 뽀뽀를 난 제일 좋아하거든. 왜냐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키스만 하면은 난 좀 그렇더라고. 키스만 해본 적 없어요? 키스만 해본 적은 없지. 같이 하죠. 어떻게 키스만 해? 키스를 하면 당연히 손이 올라가고. 이거는 이거는 모르면은 미성년자죠 여러분들. 맞죠? 소녀에서 맞잖아요. 그래, 아 요거 궁금하다 여러분들. 민감한 부위? 민감한 부위. 그러니까 예민한 부위? 나부터 말할게. 난 귀. 없으면 패스해도 돼. 아니다, 귀 아니다, 나 목이다, 목. 여기 목덜미? 목덜미. 저는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라고? 네. 어딘데? 아니 말하기 곤란하면 패스해. 곤란해요. 곤란한 곳이라고 하네 여러분들. 말하기 곤란한 곳을 알아서 해석해. 아시겠죠? 남자가 가장 섹시해 보일 때가 언젠지. 나는 리드 할 때? 아 남자가? 놀러 와 막 이래. 뒤 돌아 막. 올라와 막. 이게 왜 저? 아니 그냥 백허가고 싶어서. 네. 원래는 되게 다정하고 막 그런. 낮잠이 좋아하는구나. 낮에는 되게 다정하고 자상하고 이런 건데 밤에는 막 리드하고 먼저 남자가 리드하는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스타일 뭐야? 응? 아니. 나도 뭔데? 무슨 스타일이야? 나 낮잠이지. 난 밤에는 내가 무조건 이겨야 돼. 오빠 근데 BJ 몇 년 했어? 나 한 6년 했지. 난 엄청 늙었어. 좋아요? 누가? 어? 아 BJ 하는 거? 아, 나 BJ. 이게 딱 신입력 캠다운 질문이네. 아, 좋지. 이제 나의 전부지. 이거 없으면 못 버티지. 그냥 활력소. 내가 버틸 수 있는 약간 뭐 민심을 볼게. 뺏목 같은 느낌. 울음표. 오늘 계기로 친구가 또 많이 돼서 방송이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좀 친해지면 되지, 맞지? 뭐 방송 합방할 거 있으면 같이 하면 되고, 맞지? 저 송하니까 잘 부탁드려요. BJ 송아라고 치면은 여러분들 나오거든요. BJ 송아 치면 되니까 오늘은 딱 여기서 하면 될 것 같아. 맞죠 여러분들? 여기서 하고 여러분들 BJ 송아님이었습니다. 송아 고생했어. 와 반가웠어요. 다음에는 뭐 술 먹방까지 조심히 들어가. 안녕.